선교를 위해서도 부산뿐 아니라 서울까지 올라와서 동역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부산에서 하지 말고 전국으로 내보내야겠다 이러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또 이제 방송을 좀 해라 이래가지고 한번 올라가기만 하면은 4-5개씩이나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다 그랬는데 북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죠. 그때가 이제 극동방송 본사가 지어지기 전. 자리를 잡았는데 부동산 문제로 가고 물가 얘기로 가니까 다소 무거워지는 경향이 네, 삼겹살을 아침에 드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예. 고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강호동 씨가 그런다고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예.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그냥 그 우리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싼 불고기 뭐 네. 비싼 음식 이런 거보다는 한 끼를 먹더라도 저렴하고 맛있는 어떻게 먹으면 그렇게 잘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불고기는 정말 맛있고 다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렴하고 맛있는 그 불고기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혹시 뭐 그런 거를 좀 즐길 수 있는 비법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알고 계시는 셰프님만의 어떤 좋은 식당이라든가 비밀 장소라든가 뭐 이런 걸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예전에는 이제 소고기를 아주 얇게 썰 수 없어서 네. 전동식 슬라이서가 없잖아요. 저희가 요즘 싼 고기는 결국은 그 구워 먹기 어려운 부위를 얇게 썰고 양념해지니까 부드러워져서 구워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불고기가 대중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먹을 땐 뭐 좀 가격이 나을지 모르지만 댁에서 드시면 양념육이라 그래서 마트나 인터넷에도 되게 싸게 팔거든요. 그게 이제 수입고기를 쓴다, 얇게 점인다,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데.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 해 먹으면 맛이 없죠. 왜 그러냐면 직화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사먹으면 불고기판이 보면 노란색에 네. 그 주물이나 황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멍이 뿜뿜, 구리판 같은 거 뚫려 있잖아요. 네. 거기 불이 밑에 가스든 수치든 뭔가 고기를 직접 지져주는 효과가 있는데. 댁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냥 프라이팬에다 하시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불을 얇게 해서 양념을 한 다음에 네. 집에서 석쇠를 쓰는 거예요. 석쇠 써서 그 가스 불에다가 이렇게 슥슥슥 익혀요. 그 불고기만은 약간 그 국물 없이 하는 거죠. 아, 국물 고기만 건져서 예. 빡빡하게 해서 이렇게 지신 다음에 그건 새 고기를 약간 석쇠 익힌 다음에 불 맛을 내고 거기에 양념을 얹어서 다시 조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스팀을 시켜서 코치바가 많은 중입니다.
응.